이렇게 연말이어서 술자리 참 많은데 그 다음날 간절하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 예. 달콤한 소식 준비하셨죠? 숙취 해소 음료보다 좋은 것. 네. 감기도 좋고 숙취에 좋은 꿀. 달콤한 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랜만에 먹으려고 꺼낸 꿀이 이상하게 변해버렸다며 제보 한 통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딱 필요한지 딱지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네. 하시죠. 목이 걸려서 몸도 쓸쓸하고 기분도 꿀꿀해. 이렇게 감기에 걸렸다 싶으면 이게 뭐야 엄마? 이거 한번 잡숴봐 라는 의문의 물 쭉쭉 들이키던 그 순간 캬! 온몸을 휘감는 에너지로 아픔까지 싹 가시게 만드는 이것의 정체는 힘나죠 힘나죠. 엄마 이거 뭐예요? 꿀은 겨울철 더 찾게 되죠. 뭘 한참 먹어요? 목이 아픈데 이렇게 먹으면 편해요. 꿀은 몸에 들어가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자, 이쯤 되면 궁금한 꿀의 효능. 단맛과 열량만 내는 설탕보다 꿀에는 소량의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노화 억제나 피부 건조 증세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영상 하나. 자, 그렇게 좋던 꿀이 보이시나요? 딱딱하게 굳어 먹지 못하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 꿀을 제보한 김옥진 주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예. 아, 이게 꿀이에요? 네, 이게 꿀인데. 아니, 꿀이 이렇게 촥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뒤집어도 꼼짝하지 않더라고요. 안쪽이나 나왔는데. 발라 먹어야겠네요.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있거든요. 이게 깨름직하죠. 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려 한 3년 됐는데요. 3년 정도? 네, 네. 이거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고 샀기 때문에.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꿀. 믿고 산 꿀이라 더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자, 아무 표기조차 없는 이 꿀 언제까지 드셔야 할까요? 두죠.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두고 먹지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썩은 기분이야. 물에 풀어보니까요. 잘 녹지도 않더라고요. 먹지 말자. 쩐내가 살짝 났는데 이 꿀에는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 걸까요? 자, 숙취로 몸져 누운 이상철 씨. 이럴 땐 왜요? 허니 차 좀 한 잔 부탁해. 허니를 찾게 되죠. 어떻게 그냥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더니냐. 조금씩만 잡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숙취 해소를 위해 꿀을 찾는 부부. 그런데 식탁에 놓인 꿀이 어째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이거 꿀이 왜 이리야? 자, 꿀에서 전에 없던 쉰 냄새까지는 아닌데요. 꿀이. 결국 극단의 조치가 내려지고 마는데. 버려 이거. 갔다. 자, 이렇게 부부를 당황하게 만든 꿀은 구매한 지 2년이 지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돌덩이같이 이렇게 하얀 결정체도 보이더라고요. 로얄 젤리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 모양도 변하고 냄새도 변한 문제의 꿀들. 실제로 꿀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소연하시는 주부님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녹은 것 같아요. 자, 문제의 꿀을 대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요즘 한창 많이 먹는 벌꿀,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자, 갓 구매한 꿀과 문제의 꿀을 한자리에 모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갓 구매한 꿀은 부드럽게 흐르는 반면 2년이 지난 꿀에는 덩어리가 뭉쳐 있었고요. 네. 또 맛 차이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당도 실험을 한 결과 문제의 꿀들은 갓 구매한 꿀보다 낮은 당도 수치를 보였습니다. 꿀들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상하면 갈변하거나 시큼한 냄새나 맛이 나기도 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현상도 생기기도 합니다. 상한 특징을 보였던 꿀들, 그나저나 꿀이 상한다고요? 꿀에도 효과가 좋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꿀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꿀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꿀은 유통기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병에 입병하는 날짜에서부터 2년 동안이 유통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나 상해버린 꿀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흔하게는 소화기계 증상이 생겨서 구역이나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알레르기 증상으로 발진이 생기거나 또 가지고 있는 아토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꿀이 굳는 현상은 순수 벌꿀과 설탕 벌꿀에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런 식으로 굳어 올라가는 거죠.
순수 벌꿀은 알에서부터 균일하게 굳고 설탕 벌꿀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굳는데요. 대게 있는 벌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아까운 꿀 어떻게 활용할까요? 꿀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꿀 활용법 알려주겠다는 안정옥 주부. 자, 건조한 겨울철 피부를 위해서 꿀과 물을 섞어 트고 일어나는 부위에 집중해서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10분이 지나면 피부가 몰라보게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자, 겨울이면 더욱 몸과 피부가 사랑하게 되는 허니 꿀 관리 잘하셔서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활용해보세요. 자, 요게 바로 그 화면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2년 된 이상한 벌꿀입니다. 예. 자, 지금 보시죠. 이 결정체 같은 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따라 볼게요. 이렇게 이게 약간 물처럼 줄 흐르기도 예. 하고요. 안쪽에 아예 안 나오네요. 네, 안에 이 결정이 아주 덩어리가 졌네. 예, 어이구. 이게 바로 설탕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설탕을 먹인 사양 벌꿀이라는 얘긴 건데 네. 이게 지금 2년이 지난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꿀은 오래 두고 드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약처에서 규정한 꿀의 유통기한은 2년입니다. 이 재래식으로 채취를 한 순수 자연 벌꿀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유통기한 꼭 지키셔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은 좀 비슷해요. 그냥 벌꿀 맛이 나는데 네. 약간 냄새가 시큼하거든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부작용이 있다라는 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알레르기라든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유통기한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하지만 꿀 자체는 좋아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춥고 건조해진 겨울에 윤폐지혜, 윤장 통변이라고 해가지고 폐와 장을 윤택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마른 기침이나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참 좋습니다. 예. 다만 꿀이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약간 냉하기 때문에 평소에 변이 묽거나 설사가 자주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네.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벌꿀은 참 좋다. 네. 네. 지났다면 먹기보다는 피부에 양보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네.